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아, 제가? 자, 어제 인터넷에서 하던 게임을 해볼까? 부르마, 인터넷은 30분 만에 해야 한다. 네. 짜자, 또 점수 얻었다. 야호! 우와, 대단한데? 엄청난 점수네.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에이,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지. 자, 시간을 뒤로 되돌려놨으니까 이제 맘 놓고 게임을 해도 돼. 진짜? 야호! 오늘 레벨업 최고 찍는 날이다! 오빠, 나 컴퓨터를 숙지해야 되는데 자리 좀 비켜줄래? 안 돼. 지금 중요한 단계란 말이야. 게다가 난 인터넷 한 지 얼마 안 되거든. 엄마, 오빠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를 숙지할 수가 없어요. 부르마, 너 인터넷은 30분만 하라고 했지 않니? 아직 30분 안 됐어요. 보세요, 20분 지났잖아요. 이상하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망치미가 장난친 것 같은데? 좋아, 마법봉으로 고쳐놓자. 얍! 어머, 시계가 고장나 있었잖아. 부르마, 이제 인터넷은 그만하렴, 응?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켜주는 지킴이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이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곳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이트를 방문할 때는 어떤 곳을 방문할 것인지 부모님과 먼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 이용할 것인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인터넷에만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이용 규칙을 잘 지켜서 즐거운 인터넷 소비 생활을 만들어 가요. 이상하네. 왜 자꾸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거지? 벌써 세 번째잖아? 힘들게 얻은 아이템도 저장이 안 됐는데. 초록아,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네. 초록이가 컴퓨터를 켜놓고 갔네. 이 게임 재밌겠는데? 내가 점수를 팍팍 올려주지. 하이야, 짜이야. 이치, 생각보다 어렵네, 이 게임. 게임의 룰대로 하면 점수를 많이 얻기 어렵지. 좋은 방법이 있어? 네가 이기기 쉽게 게임을 바꿔주지. 멍치미! 신난다. 점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접속 끊겼어. 이 게임 사이트 너무 엉망인데. 오빠, 그거 내가 하던 게임이잖아. 미안,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그랬어. 이상한데? 접속이 안 돼. 계정이 정지됐어. 어떡해, 접속이. 초록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제가 잘못해서 초록이가 하는 인터넷 게임이 접속이 안 돼요. 그래, 아빠가 살펴보고 게임 사이트에 전화해보마. 걱정 마, 초록아. 푸르미가 잘못해서 계정이 정지된 거지만 게임 운영자 쪽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야. 초록아, 잘 해결됐다. 게임 계정이 복구되고 게임 정지도 해제됐다. 와, 고마워요, 아빠.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켜주는 지키미입니다. 이번엔 인터넷 게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때는 게임 운영자가 제공한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이용 약관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운영자가 임의로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벌칙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고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또한 운영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이용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돌려받거나 사용시간 무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터넷 사용 규칙을 잘 지켜서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만들어가요.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초록아, 그 노래 어디서 구했니? 나도 좋아하는 노랜데. 아, 인터넷에서 구했어. 나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야지. 돈을 결제해야 내려받기로 할 수가 있잖아. 에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이트에서 공짜로 내려받으면 되잖아. 뭘 걱정해. 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나만 믿어. 내가 공짜로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가르쳐주지. 망치미야. 이야, 신난다. 정말 공짜로 노래를 받을 수가 있네. 야호. 내 친김에 다른 노래들도 내려받아야지. 이것도 받고, 그리고 이것도. 우와, 됐다. 엄청 많이 받았어. 아, 그게 다 내 덕분이지.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볼까? 어, 뭐야? 왜 노래가 안 나오지? 어, 그리고 화면에 이상한 그림이 뜨잖아. 아, 어떻게 해? 컴퓨터에 바이러스 깔렸나 봐. 내가 고쳐볼게. 망치미야. 이야,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더 많아졌잖아. 왜 그래, 푸르마? 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엉망이야. 바이러스가 정말 많네.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요. 만세! 바이러스가 사라졌어. 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공짜 파일이라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불법 파일을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내려받는 파일 중에는 자동으로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노래, 영화, 소설 등은 다른 사람의 지적 저작권이라는 엄연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해서 몰래 내려받거나 게시판이나 미니홈피 등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나쁜 행동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불법 내려받기를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바른 내려받기로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요.